네, 안녕하세요. 김장렬 본부장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서초구로 한번 다시 한번 가볼 텐데요. 서초구에서도 양재동에 대해서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 되겠죠. 근데 양재동 같은 경우는 양재 1동과 2동으로 좀 나누게 되는데요. 양재 2동보다는 1동이 굉장히 좋은 곳이다라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재 1동에는 다세대주택, 그리고 초초역세권이다. 제가 달리기를 한번 뛰어봤더니 한 3~2초밖에 걸리지 않는 정말 초초 역세권, 그리고 양재역 인근에 있는 다세대주택, 후분양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건축이 되었기 때문에 직접 오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개요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일단은 건물이 어떠한가. 일단 위치를 보면은 3호선과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노선, 더블 역세권이면서 양재역을 이용하겠습니다. 양재역을 이용할겠고요. 여기 보시면 도보 1분이 되겠습니다. 걸어서 1분이고요. 정말 뛰어가면 3초밖에 걸리지 않는 초초 역세권 다세대주택이 되겠고요. 자, 준공은 2017년 4월에 준공이 완료가 먼저 됐습니다. 직접 보시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 대지 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큽니다. 큰 곳으로 원룸치고는 방한 개, 원룸형 테라스가 되는데 원룸치고는 대지 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평이 좀 넘는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자, 분양 면적은 49.58제곱미터, 실상 면적이 12평이 넘는 그런 약간 분리형 원룸이면서 테라스까지 굉장히 크게 갖추고 있는, 그래서 방한 개, 욕실, 주방으로 이루어져 있고 테라스를 갖추고 있는 약간의 분리형 원룸이다. 그래서 5층 중에 또 4층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조망권이 굉장히 뛰어난 다세대주택이 되겠습니다. 일단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위치 보면은 일단 양재역이 되겠습니다. 자,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3호선과 신분당선 이용할 수 있죠. 원래 3호선만 되어 있었지만 이번 신분당선이 이제 개통이 되면서 광교에서 시작해서 양재역 거쳐서 강남역까지 개통이 되어 있는 신분당선이 있기 때문에 더블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일단 위치가 가장 중요하겠죠. 여기 8번 출구가 봅니다. 예, 8번 출구. 8번 출구에서 굉장히 가까운, 예, 요 정도, 이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지역, 초초초 역세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직접적으로 와 보시면은 저랑 한번 걸어 보시면 정말 가깝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지하철 정말 많이 타지만 버스도 많이 타시게 되겠죠. 그래서 중앙차선제가 여기 있어서 버스가 이쪽에 있습니다. 예, 바로 8번 출구 앞에 있기 때문에 버스도 거의 한 1분 거리 밖에 안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기 때문에 대중교통 버스도 이용하기 굉장히 편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지방에 사신 분들 양재역이 어딘가 잘 모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보시면은 양재역 같은 경우는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여기가 양재역이 되겠는데 저기 한전광장으로 강남역이 되겠습니다.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 상권 1위, 뭐 여러 뭐 강남 업무 단지로 잘 이루어져 있는 그런 강남역이 되겠죠. 젊은 사람들이 한 번쯤 가서 놀고 즐기는 곳이 되겠죠. 그래서 한전거장으로 이용 가능하겠습니다. 한전거장. 예, 굉장히 가까운 여기 바로 강남역이다. 또한 한전거장하면은 남부터미널이 있겠지만 조금 더 올라가면은 교대역이라든지 고속터미널 여기 위치해 있고요. 밑으로 내려가면은 양재동, 읍면동, 연구시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쪽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쪽. 예, 이쪽 방향이 돼 갖고요. 실질적으로 여기 저희가 건물 관리하고 있는 동이 몇개 있는데, 실제로 세입자들이 대부분 삼성, 현대, 기아, 근무자, 그리고 연구원들이 세입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재동 읍면동 일대 연구 단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위치상 뭐 교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위치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 그 강남역 같은 경우에는 강남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빌딩이, 높은 빌딩이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러나 이 양재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강남역보다는 빌딩이 좀 낮고요. 약간 발전이 덜 됐는데요. 최근에 굉장히 많은 빌딩을 좀 짓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계속적으로 발전을 할수 있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양재역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아까 전에 임대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요 일대가 연구시설이 됩니다. 그만큼 연구원들이라든지, 예, 그 다음 근무자들의 수요가, 임대수요가 풍부하고, 이쪽 강남대로가 되겠습니다. 이쪽 강남대로가 되겠는데요. 강남대로에 있는, 그 직장인들까지.
굉장히 임대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면서 이쪽이 개포동 재건축 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도 마찬가지로 많이 수요들이 많이 넘어오기 때문에 그만큼 임대 수요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를 하나하나 좀 말씀드리자면 RNCD 혁신 거점, 양재동 우면동 RNCD 혁신 거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쪽이 이쪽이 되겠습니다. 옛날에 포이밸리라고 해갖고 이쪽 근처가 원래 대한민국 거의 최초의 연구 단지였습니다. 근데 뭐 판교 테크노밸리라든지 저쪽에 그뭐 가산 디지털 단지 쪽으로 많이 넘어가다 보니 약간 이제 연구 시설들이 많이 빠졌었는데요. 지금 이제 이쪽 그러나 지금 삼성이 들어오면서 삼성이 들어오고 현대, 기아 300개 업체가 입주는 해야 있습니다. 하지만 이쪽을 개발을 해버리겠다, 하겠다라고 이제 서울시가 발표를 했죠. 그래서 판교 테크노밸리 많이 아시겠지만 그쪽에 5배 규모로, 5배 규모로 지금도 연구소 시설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5배 규모로 여기를 개발한다는 발표를 했죠. 계획이 아닙니다. 완전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쪽을 개발합니다. 그만큼 뭐 시설도 많이 들어올 거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만큼 이쪽에 집값 상승 충분히 예상해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여기 양재역 같은 경우는 두 가지 그 대중교통의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일단은 신분당선이 강교에서 시작해서 이쪽 강남역까지 연결이 돼 있지만요. 지금 추후 어디까지 연결돼 있냐면 지금 1단계 구간은 이쪽 강남역에서 여기 신사역, 그리고 논현역, 그리고 신사역 이 1단계 구간,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이고요. 나중에 추후에 개통이 된다라면 이 강남대로에 많이 교통이 크게 개선되면서 양재역에서는 한번 타면은 중간에 2호선, 그리고 9호선, 7호선, 3호선을 한 번에 환승할 수 있는 장점이 또 있고요. 이게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신분당선이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양재역을 거쳐서 신사역까지 있지만 신사역에 거쳐서 이제 거쳐서 용산역까지 갑니다. 용산역 2단계 구간이 되겠죠. 용산역까지 갑니다. 그만큼 나중에 이 양재역에서 타면은 나중에는 KTX라든지 뭐 여러 가지 기차들을 쉽게 탈수 있는 곳을 한 번에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교통적 호재로는 GTX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GTX 굉장히 빠른 기차가 되겠죠. 그래서 요 밑에 금정에서 시작해서 양재역을 거쳐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가느냐? 삼성역까지 갑니다. 삼성역까지 가서 위쪽으로 쭉 올라와서 의정부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만큼 양재역 거쳐서 한정거장이 이제 삼성역을 가겠습니다. 한정거장. 삼성역의 개발 호재 굉장히 많죠. 현대차 부지라든지 국제 교류 복합지구, 그리고 영동대로 지하 복합개발. 그러니까는 그 밑에 여러 가지 문화시설도 있고 환승 기차라든지 총 6개 철도가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양재에서 그냥 한번 타면 갈수 6개의 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굉장히 큰 개발 호재고요. GTS 신호선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나중에는 트리플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입니다. 총 3개 노선을 갖춘 트리플 역세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제 마지막, 원래 이것보다 한두 개더 있지만은, 일단은, 파이시티 부지,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파이시티 부지가 일단은 이쪽에가 되겠습니다. 이쪽이 옛 화물 터미널 자리가 되겠는데요. 여기는 이제 하림에서 인수를 했죠. 하림은, 탁구판 하림. 하림에서 이제 인수를 해서 여기서 이제, 복합 빌딩을 짓겠다. 또 이렇게 나왔죠. 계획을 하고 있고 2019년도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은 유도 인구만 한 20만 명이 넘고요. 상주 인원만 5만 명 정도. 그러면은 요즘에는 직장인들이 이제 옛날에는 좀 멀리 살았지만 요즘에는 직장과 가까이 살라는 이유가 직주근절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올때갈때갈때한 시간 올때한 시간 이두 시간이 직장인들은 젊은 사람들은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그 회사 근처에 살아서 잠을 더잘수 있고 공부를 더잘더할수 있기 때문에 직주근절 현상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직주근절 현상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상주 인원만 5만 명이 된다면 이 사람들 또이 근처에 또 집을 또 구하겠죠?
지출 투하기 때문에 임대 수요도 훨씬 더 늘어나고요. 아까 전에 영구 대단지 또 생긴다 했고 파시티브즈 연결되고 나중에 이제 GTS 신호선 신분당선 하게 되면 이 양지역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얘기죠. 예,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얘기죠. 지금은 약간 저평가돼 있고요. 하지만 지금도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양재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전화를 주시면 되겠고 이제 건물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 가장 중요하죠. 양지역을 좀 이렇게 확대해 보면 일단 위치로는 이쪽에 있습니다. 8번 출구에서 이렇게 와서 이쪽에 있습니다.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있다. 지하철도 1분, 버스 정류장도 여기에 있기 때문에 1분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후분양 다세대 주택이 되겠습니다. 그만큼 직접 전화 주셔갖고 어디서 만나자, 양지역에 8번 출구에서 몇 시에 만나자 하면 저랑 만나서 손잡고 직접 보러 가시면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일단 아까 5층이 4층 굉장히 조망이 좋다. 뷰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쪽 오른쪽에는 구룡산이라든지 앞에 롯데월드가 좀 보이고요. 또 호실 남향입니다. 굉장히 채광이 좋은 남향이 좀 되겠고요. 그리고 실사용 면적이 12평이 넘습니다. 예. 방이랑 테라스 합쳐서 12평이 넘는다. 12평이 넘는데요. 굉장히 좋게 잘 빠져 있다. 또 테라스의 장점, 요즘에 바베큐라든지 파티 요즘에 많이 하죠. 한 5평 정도가 됩니다. 그만큼 굉장히 큰 테라스가 되겠는데 그 테라스가 거의 약간 서비스 식으로 딸려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전에 또 말씀드렸지만 대지지분이 거의 투룸입니다. 원래 원룸 같은 경우는 한 3평 정도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5평이 넘는 대지지분까지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호실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가격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네, 가격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이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억 4,500만 원이 되겠고요. 요즘에 이제 이쪽 근처 강남역, 양재 일대는 한 6평에서 7평 정도가 한 2억에서 2억 2천 막요 정도 합니다. 하지만 요건 5평에 테라스가 있고 약간 불량식으로 또 되어 있고요. 또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이 정도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이다. 거의 한몇 개월 전 가격이 되겠습니다. 거의 올리지 않은 분양가다. 전세가 2억 2천만 원이 되겠고요. 월세가 2천만 원에 80만 원까지 가능하겠습니다. 자, 대출 가능액 1억 4,700만 원 활용하신다면 월세 시 7,800만 원이 되겠고요. 전세 시 2,500만 원. 굉장히 초소액으로 양재역 인근 1분 거리. 나중에 트리플 역세권이 되고 굉장히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지역. 또 원룸의 불량 원룸의 또 테라스 5평까지 갖고 있는. 그리고 5평 앞에 막히지 않고요. 남향의 뷰가 굉장히 좋은 그런 다세대주택. 곧 나갈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다음 주 정도는 좀 나갈 것 같은데요. 빨리 전화를 주셔서 저희가 친절한 상담해드리고 실질적으로 만나서 한번 후분양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서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